자, 녹색 신호 정상적으로 옆에 트럭이 나보다 조금 더 빨라졌네요. 자, 트럭이 지나면서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아하 제한속도 60도로 해서요 블박차보다 트럭이 나보다 뒤에 있었어요. 근데 트럭이 나보다 더 먼저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여기서 물폭탄, 아무것도 안 보여. 트롤 꽝.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가요, 아이고 차선을 왜 넘어가셨어요? 트럭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, 아 블박차가 차선 넘어갔네요. 그렇네요. 차선 넘어갔어요. 여기서 차선을 물폭탄 맞으면서. 물폭탄. 네, 넘어갔네. 지금 넘어가네요. 예. 블박차가 차선 넘어갔으니까 블박차 가해 차량이에요. 트럭은 뽀 옆에 타이어 살짝 긁힌 정도밖에 없죠. 표도 안 나요. 아, 각자 처리합시다. 자기는 뭐 아무것도 망가진 게 없으니까. 아, 블박차는 큰 차량 붙였으니 많이 망가졌죠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가 차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50대 50이다. 트럭이 더 잘못했다. 트럭 100% 잘못했다. 블박차가 차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4% 있습니다. 트럭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68%입니다. 트럭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28%입니다. 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? 차선 넘어간 거? 아니, 차선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. 생각해 보세요.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갑자기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, 근데 내가 조금 더 앞에 가고 있었는데, 나중에 트럭이 쫙 와서, 트럭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커브 구간에 이렇게요. 아니, 여기서 보이겠어요? 자, 처음에 살짝 좌 커브 구간으로, 네, 여기서부터요. 여기서부터 사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근데 여기서 물폭탄 때려요. 그럼 나는 여기서 핸들을 못 돌리죠?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. 뭐가 보여야죠? 하나, 둘, 예, 여기서. 내 잘못인가요? 아, 내 눈을 딱 가렸어요. 내가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뭐가 보여야죠? 잘못하면 중간선 넘어가잖아요. 내가 뭘 잘못했어요? 빗물이 보였으면 빗물이 튀지 않도록 싹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저 바퀴 큰게 뻥! 아, 물론 트럭은 밑에서 승용차 가봤자 거기는 요만큼밖에 안 오죠. 그래, 밑에서 놀아라. 물장구 치면서. 저는 트럭 100% 의견입니다. 다만, 블박차에게도, 아, 비가 내리는 날은요, 저 앞에 좀 물이 고여서 좀더 천천히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하면서 블박차한테도 조금 있다고 할 것인지, 왼쪽으로 굽어진 곳에 물폭탄에서, 아, 피 하나도 안 보이죠. 거기서 내 차를 바로 세울 수 있나요? 바로 세울 수도 없어요. 딱 눈이 가려져서, 어떻게 해요? 저럴 때는요, 핸들 똑바로 잡고 브레이크 잡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하셨어요, 이분도요. 뭘 잘못했어요? 다만, 트럭의 100% 의견도 보이는데, 예, 트럭도, 우리 그래 폭 튀고 생각도 못했어. 나도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, 또 블박차도 좀 천천히 가지 그랬어. 그래서, 좀 깎아줄 것인지, 100대 빵이냐, 아니면 블박차한테도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지, 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. 그런데 보험사 직원은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. 굽쇼? 그것도 우리 보험사 직원이? 여러분들도 블박차 차선을 넘었기 때문에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얘기는 4% 나! 됐습니다.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내가 뭐 잘못했어요? 이런 건 소송 가서 과연 법원에서 몇대몇 판결하는지 판결을 받아봐야 됩니다. 저는 블박차에게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